서연이가 이 레벨에 같은 학년이야? 아니야. 아니다. 여기 동생이 둘째? 우디? 2에 6. 오케이. 그래서 서연이 2에 6. 오케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넌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랬더니 아 계속 묻는 거래. Are you happy? Are you happy? 자, 자민아 이거 시험 칠때 이거 서로 여기에 있는 거 보고 여기 힌트 써도 돼. 네, 써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이번에 좀 다른 거.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You look sad. 이번에 또 너는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른 거. 뭐라고 부탁, 뭐 하자, 뭐 해줄래? 뭐 이랬을 때. 거절하는 표현. 미안하지만 나는 바빠. 그렇지. Sorry, I am busy. I'm busy. Sorry, I am busy. 그 다음에 또 피곤해서 거절한대요.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떻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표현. 난 멍청하지 않다. I'm not foolish. I am not foolish. 오케이. 나는 배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오케이. 그래, 자민아. 그거 의미 제시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단어 제시로도 공부하고, 꼭 소리 내서 따라서 하기. 안녕히 가세요. 자, Are you sleepy의 뜻은? 안녕히 가세요. 넌 졸리니? 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렇다면, You are sleepy 하고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You are sleepy. 그럼 sleepy의 뜻은? 졸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 할지 알 텐데,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다 까먹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be 동사, am, is, 그리고 are. 이세 녀석을 보고 be 동사라 그러죠? am, is, are. 어떤 시 앞에 be 동사가 있으면 어떤 시하고 be 동사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어떻다라는 무슨 시가 된다? 하다 시가 된다? 졸린다가 된 거죠. 근데 너는 you are sleepy의 뜻은 너는 졸리니가 아니고 너는 졸린다라고 묻지 않는 문장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졸린다가 아니고 너는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뭐를 you are sleepy를 뭐로 바꾸면 Are you sleepy?로 바꾸면 뭐 하는 느낌이 드니까 묻는 말이 된 거예요. Are you? 하니까 상대방의 어떤 상태인지 Are you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가 오면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시 되게 많이 배웠는데요. 배고프는 뭐야? Hungry. 그럼 넌 배고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ungry? 피곤한도 배웠죠. 피곤하니 뭐예요? Tired.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는 피곤하냐라고 물을 수 있겠네. 넌 피곤하니? Are you tir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You look sad의 뜻은? 너는 슬퍼 보인다. 이거죠. Sad의 뜻은? 슬픈. 또 무슨 시야? 또? 어떤 시죠? look의 뜻이 보다란 뜻도 있고 또 보인다란 뜻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이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be 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다가 되고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하면 어때 보인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look의 뜻이 보다 보이다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그러면 모든 하다 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그렇죠. do가 숨어 있다 했죠. do. 왜 모든 하다 시 속엔 do가 숨어 있냐면 do의 뜻이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럼 넌 슬퍼 보인다?
You look sad. 넌 슬퍼 보이지 않는다. Do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안녕. Don't는 뭐 해주는 말이야? 예, to not 해주는 말이죠. Not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온 건 알겠는데 이 to는 어디서 나온 거야? Look이 하다시니까 not이 올 때 이 속에 숨어있던 to가 don't를 만들고 그 뒤에 하다시를 넣어서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는 치즈를 좋아한다. You like cheese 이러죠. 그렇죠? 그럼 like의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야? 하다시죠. 그럼 넌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You don't like cheese. 그럼 넌 치즈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ike cheese?' 하는 거죠. 'Are you like?'가 아니고요. 이 속에 'are'가 숨어 있었습니까? 'do'가 숨어 있었습니까? 왜 'do'가 숨어 있죠? 하다시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not을 넣고 싶거나 뭐뭐 하지 않는다. 나 또는 어떻니?라고 묻고 싶을 때 이 'do'를 써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거절할 때 뭐 이런 거. 그다음 foolish의 뜻은 뭐예요? foolish. 멍청한 어떤 시죠?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 I am foolish죠. 그러면 너는 멍청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네. Are you foolish? 이렇게 묻죠. 그렇죠? 이렇게 물었는데 너 멍청해? 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멍청하다라면 그래 멍청해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요? Yes I am 또는 Yes I am foolish 멍청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네. No I am not foolish No I am not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